추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대부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과 산지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여기에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4도, 낮 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은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예비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기 동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 동부와 경기 북서부, 충북 중남부, 전북 동부와 제주도 산지에도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10mm, 그 밖에 전국에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요 며칠 공기질이 탁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 지역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고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눈이나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특보는 다시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당분간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짙은 날이 많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퇴근길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눈비 소식으로 인해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리는 비나 눈의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